뭐야? 왜 이렇게 다 지쳐 있어? 모진 요강 때문에 머리 터질 것 같아. 넌 어떤 저녁 나올지 정했어? 나? 나는 벌써 정했지. 먼저 어떤 모집 전형이 있는지부터 차근히 알아볼까? 단국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 모집은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우수자, 논술 우수자 전형 등으로 나뉘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총 1,497명을 선발하는데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과 DKU 인재 전형의 문예창작과와 의학계열을 제외하고는 면접 없이 선발해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네 가지를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 100% 평가하는 것이지. 의학계열을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꼭 확인해줘.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은 총 992명을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서 기준 충족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하니까 지원하고자 하는 캠퍼스와 계열의 적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 학생부 교과 성적은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논술 우수자 전형은 죽전 캠퍼스에서만 모집하는데 수능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논술 60%와 학생부 교과 40%를 반영해서 총 340명을 뽑아 학생부 교과를 40% 반영하지만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2점밖에 나지 않아서 실질 반영 비율은 논술이 높아. 논술 문제는 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인문계열은 인문사회통합교과형 3문제, 자연계열은 수학통합교과형 2문제가 출제되니까 지원하려는 계열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지? 마지막으로 정시 모집은 1,528명을 선발해 선발 인원의 대부분은 수능 100분위 점수를 활용해서 선발하는데 의학계열에서 국어와 수학, 가 영역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니까 의학계열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이 부분을 체크해도 그리고 탐구 영역의 점수를 반영하는 방식이 캠퍼스별로 좀 차이가 있어. 죽전 캠퍼스는 탐구 두 과목을 평균 내서 적용하고 천안 캠퍼스는 탐구 영역에서 상위 성적 한 개 과목을 적용하고 있어. 수능 100분위 점수는 전년도 성적을 참고하고 올해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단국대 입학처에 문의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어때? 뭐 각자 다 들어보니까 어떤 전형을 좀 선택해야 될지 감이 좀 와? 나는 일단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중학생 때부터 프로그래머가 꿈이어서 고등학교 와서도 꾸준히 관련 활동을 하고 기록도 남기고 있거든. 가영이 너 그럼 소프트웨어학과 가려는 거야? 응. 그래서 동아리랑 교내대회, 독서활동 등에서 소프트웨어학과와 관련된 활동들을 주로 했어. 수시에서는 학생부 선발인원이 가장 많네? 선발인원이 많은 만큼 학생부 종합 안에서 세부 전형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 100%로 학생을 뽑지? 어.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만 본대. 그럼 면접은 아예 안 보고 서류로만 평가하는 거야? 맞는데 SW 인재 전형이랑 DKU 인재 전형이 문예창작과와 의학계열에서만 면접을 봐. 그리고 가영이 네가 프로그래머가 관심 있어서 SW 인재 전형에 지원할 거라면 면접을 미리 준비해놓는 게 좋겠지? 의학계열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니까 그 부분 잘 명심해야 돼. 아 그리고 세부 전형 간 복수 지원은 가능해도 동일 전형으로 캠퍼스 중복 지원 안 된다. 그거 꼭 잊지 마. 아 그런 내용도 있었구나. 근데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러게 정확히 어떤 걸 평가하는 거야?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은 이런 거야. 지원 계열에 대해서 관심, 이해, 노력, 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지원 계열에 관심이 있고 관련 활동을 했는지를 본다는 거지? 그렇지. 학업 역량에서는 가영이 네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잘했는지 내신 등등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원 계열과 관련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런 점을 평가한다는 거야. 내가 얼마만큼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실행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게 중요하겠네. 혼자 해내는 능력 얼마나 혼자 잘하는지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발전 가능성에서는 공동체에서
얼마나 화합과 조화를 이끌어내는지 이 부분도 막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얼마나 뭐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좀 해결했나 그 과정을 보기도 하지. 그럼 인성은? 인성? 인성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너가 얼마나 책임감 갖고 의무랑 책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팀원들에게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한 경험이 있는지를 인성 영역에서 평가한다고 보면 돼. 또 그런 거라면 자신있지. 가영이는 그렇게 하고 난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홍준이 넌 평소에 시험 성적 엄청 잘 났으니까 별로 신경 쓸 게 없지 않아? 그래도 혹시 놓치는 게 있을까 봐 그래. 학생부 100%인데 재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만 성적이 들어가고 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는 건데 그거 말고는 혹시 명선아 또 유의해서 볼 거 없을까? 홍준이 너가 자연계열이었나? 응. 아 자연계열이면 국영수랑 과학까지 반영하니까 꼼꼼히 성적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캠퍼스별로 모집 단위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고 아 진짜 중요한 거 작년이랑 다르게 천안 캠퍼스 인문 자연 계열에서 탐구 영역이 추가됐어. 그래서 이 부분 명심하게 좀 잘 봐야 돼. 그리고 또 그거 있다. 각 계열마다 반영 교과랑 성적 반영 비율이 다르니까 이 부분 역시 명심해서 봐야겠지. 나는 정치 외교학과 생각 중이라 논술 전형으로 지원할까 하는데. 논술 전형도 성적 본다고 그랬지? 그렇긴 한데 학생부 교과 40% 반영이라 논술 시험 비율이 더 커. 논술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안정권일 것 같은데 논술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까? 아니 그냥 다른 전형 준비할까? 아 학생부 교과 비율이 반영 비율이 40%라고 하더라도 1등급이랑 6등급 받은 사람 간의 차이가 점수 차이 2점밖에 안 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논술을 얼마나 잘 쓰느냐야. 아 그리고 선민이는 평소에 신문도 많이 읽고 사전 지식도 되게 많거든. 아니 뭐 정치외교학과에 관심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되더라고. 에이 평소에 이미도 잘하고 있었으니까. 아 우리 선민아 한 가지 또 팁을 얘기해주자면 단국대학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모의 논술 문제 있거든? 그거 보면은 가이드 답안이랑 강평 영상까지 나와있어. 그러니까 그거 보면 충분히 또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야야 이제 하영이도 좀 도와주자. 그러게 하영아 왜 그렇게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얘들아 난 그동안 뭐 대학 어디든 가겠지 하면서 마음 놓고 있다가 고3 돼서야 아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다? 그랬더니 모의고사는 괜찮게 나오더라? 그러면 정시전형을 노리면 되겠네. 근데 나는 정시만 보고 가는데 수능 마음은 어떡하지? 아씨 학생부 내신 좀 미리미리 해둘걸. 에이 그런 걱정하지 마. 너 모의고사 잘 나오고 있다며. 야 진정하고 우리 각 군별로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일단 보자. 가나다 군별로 모집 인원이 꽤 다르네. 하영아, 너는 어느 학과 생각 중이야? 나는 죽전 캠퍼스 경영학. 어? 그럼 다군이네. 경영학부는 죽전 캠퍼스에서 77명 선발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적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각 계열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자세히 보면 너가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보일 거야. 아 맞다. 그리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캠퍼스별로 학과별로 비율의 차이가 나. 아 그리고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도 부여된대. 그럼 예체능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100%네? 정시 준비할 때는 전년도 100분위 성적을 참고하면 되는데 올해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꼭 상담해봐야 할 거야. 명선이 너 대단하다. 언제 그런 거 다 찾아보고 결정까지 내린 거야? 아 사실 뭐 나도 혼자 한 건 아니고 나만 알고 있던 비밀인데 좀 너희들 알려줄까? 사실 단국대학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원클릭 입학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 나 거기서 좀 도움받았거든.
이게 원클릭이거든. 하나는 비밀스럽게 알려줬잖아. 다양한 모집 전형들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 어려울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입시생 여러분들을 위해 단국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모두 단국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요.